안녕하세요. 네. 제 생일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 해피 버스데이 성훈. 제가 이제 21살. 네, 제가 이제 만으로 19살이 딱 됐어요. 네. 진짜 1년이 금방 간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은 떡하고 케이크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제 숫자 21. 날씨가 좀 많이 춥죠. 제가 태어났을 때도 눈이 엄청 많이 왔었다 했는데, 예. 오늘 또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너무 머리가 생머리인데? 오늘 저희가 연습밖에 없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지금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정말 많은 분들이 생일 축하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요, 아이스 프린스. 감사해요. 사실 저는 내 생일은 저희 어머니께 감사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축하를 해주시지만, 네. 어머니한테 감사하다 하는 게 제일 이제 그래도 당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지? 이제 그런 생일 그런 뭐지? 카페나 또 이제 버스 같은 것도 여기 앞에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다 찍어서 올리지 못하니까 이제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또한 군데만 이렇게 올리면 또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네. 일단은, 제가, 뭐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준비해 주시는 거 너무 잘 보고 있고, 지하철역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뭐, 매장도, 제 생일 그게 있더라고요. 또 엔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매년 더 많이 그렇게 축하를 주셔가지고, 카페도 정말 많이 해주시고, 물론 회사 앞에도 정말 많지만, 회사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뭐 정류장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카페에서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근데 제가 다못 가보니까 저도 이제 지인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트위터나 그런 데서 보는데,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네. 생일 축하한다고 정말 많이 올려주시네요. Thank you. Thank you, everyone. 미역국 못 먹었어요. 미역국을. 저는 제 생일을 그렇게 막 엄청 챙기는 편이 아닌데, 뭐, 미역국 딱히 안 먹어도 되고. 그런데 또 이제
엔진분들은 엄청 챙겨주셔서 오히려 저는 제가 제 저한테 잘안 챙기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엔진분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또저 다음은 또 니키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거 뭐 앞에서 그 사다 주셨는데 니키랑 저 포스터도 막그 같이 가져오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엔진분들 만드시는 게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저 포스터 봤는데 영어 포스터인 줄 알았어요. 그거 딱 보고서 진짜 너무 멋있게 잘생기게 만들어주셔가지고 네, 좋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진짜 근데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카페도 그렇고 여러 군데 포스터들 아니면 전광판 맞아, 전광판도 있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선물 그런 거잘안 받거든요. 이제 뭐 친구들이나 그런 생일 선물 그런 거잘안 받는데 그렇게 이제 선물 받는 느낌이어서 너무 행복하게 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초를 하고 싶지만 아, 여기가 조금 이제 경보가 울릴 수도 있어서 초는 초 할까요? 말까요? 아, 좀 위험해서 초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혼자 생일 축하 노래 부르기도 좀뭐 멤버들이 안 오네요. 섭섭하게 멤버들 올줄 알았더니 다시 빼갔어. 잘 가. 연습하고 다 힘들어서 집에 갔습니다. 솔직히 나름 기대 좀 했는데 아까 제가 연습실에서 아 오늘은 뭐 재미없게 그런 서프라이즈 하지 맙시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진짜 다안 한대 다 간대. 진짜 갔어요. 좋습니다. 너를 위해 티라미슈 케이크를 만들었어. 티라미슈 제 페이보릿 디저트. 이것도 약간 티라미슈 맛이래요. 근데 약간 와 시럽이 초코 시럽이 장난이 아닌데. 사실 티라미슈는 이제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초콜릿, 초코 파우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 시럽은 조금 아 이게 다 이제 설탕 덩어리라. 근데 저단거꽤 마카롱도 좋아하고 그리고 떡도 있어요 여러분 백설기 백설기 저아저떡 중에 백설기 제일 좋아요. 그리고 백설기 좋아하고 술떡 좋아하고 그리고 이건 뭐 송편도 좋아하고 이름 뭐였지? 꿀떡 아 꿀떡 꿀떡도 좋아하고 옛날에 운동할 때떡 많이 먹었는데. 아, 맞다, 이거 한번 써볼까? 예. 너무 작아. 그럼 어떻게 나오지? 아동용인가? 이거 사장님이 이거 잘못 따신 것 같아요. 이게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안으로 휘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달면 되네. 조립식이었네. 이게 아닌데? 아, 이거구나. 아, 됐다. 아, 이거네.
멋있어요, 여러분? 괜찮죠? 이게 왜 이게 이렇게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됐다. 제이크가 이런 사진 올렸던데. 저희가 쇼핑 갔을 때 그냥 제가 한번 써본 선글라스를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와, 여기 하트가 있었네? 네, 여러분. 여기 하트 있어요. 제가 손으로 떼먹어야 되는데, 이제 백설기는 또 이제 손으로 좀 이제 만져본적거리다 먹어야 맛있는데, 손이 지금 깨끗하지 않아서. 끝나 먹겠습니다. 동훈아, 제발 제이랑 셀카 좀 찍어줘. 제이가 안 와요. 제이가 안 와서 못 찍어요. 선물을 받았습니까? 선물? 선물 하나도 안 받았는데? 못 받았는데? 친구가 없어가지고. 네. 제가 생일을 막 그렇게 옛날 아기 때도 생일 파티 막 그런 거잘안 했어요. 약간 좀 약간 생일 선물을 받으면 그 받은 사람 생일을 또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민민하는 건데 안 받으면 굳이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런 저는 그런 마인드. 뭔지 알죠? 저는 생일 선물 안 받았어요. 엄마한테만 받았지. 생크림 케이크요, 초코 케이크인 것 같아요. 초코 시럽 케이크. 뱀파이어는 21살 때부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지 않나요? 그런가요? 잘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게 있었나? 12월 8일, 성훈이 생일 축하합니다. 깜짝이야. 항상 행복하고 항상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Happy 있었네. birthday. 성훈아, 생일 축하한다. 우리 아기 뱃고 성훈이 생일 축하해.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감기를 조심하시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축! 성훈이 형 너무 생일 축하해요. 와. 일단 네, 올한 해도 너무 수고 많았고 진짜 올해 뭐 투어하라 하냐 뭐 활동하냐 정말 수고 많았는데, 네, 다음 해도, 내년에도 더, 엔하이픈으로서 또더 많이 성장하면서 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생일 정말 행복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성훈이 형 생일 축하해요. 다른 친구도 열심히 합시다. 생축. 우리 공이즈 막내 성훈이 생일 축하한다. 뭘, 너도 막내네. 평안하게 마무리 잘 해보자. 응. 와. 아, 멤버들 또 이런 거, 아, 이게 있었구나. 나도 저거 니키 녹음했는데 까먹고 있었다. 아, 참. 멤버들, 아, 또 고맙네. 이왕이면 직접 와서 얘기해 주지. 고마워. 또 저거 녹음하느라 수고 받을 것도 많을 텐데.
또 멤버들밖에 없구만. 술안 킬라 그랬는데 기분 좀 냈습니다. 머리가 안 하니까 너무 진짜 생머리죠 저. 머리가 원래 생머리라 직모여가지고 직모여서 완전 삐죽삐죽해요. 초를 켰더니 듭네. 더워. 오늘 생일이신 엔진분들도 있겠죠? 오늘 생일이신 엔진분들도 생일 축하하고 내일 생일인 엔진분들도 생일 축하하고 니키도 생일 축하하고 공이즈 리더가 한마디 하자면 공이즈 친구들도 내년이면 22살인데 공이즈 맏형으로서 조금 더 두 명이 어른스러워져야 될 것 같고 너무 이제 아직 부족한 점이 우리가 많은 것 같다. 파이팅 하고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잖아요. 이번 달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계획이신가요? 저희는 아마 우리 뭐 가요대전인가? 가요대축제 뭐 하는 것 같은데 가을이는 잘 있나요? 가을이 잘 있죠. 근데 저도 못 본 지 좀 돼가지고 좀 보고 싶습니다. 저 진짜 요즘에 약간 그러고 싶어요. 그 월드컵이 아니라 그 한강에서 약간 달리기? 좀 런닝? 좀 런닝 같은 거 하고 싶어요. 체력 건강도 생각해서 좀 뛰면 좋을 것 같은데 정원이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원이랑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걸 약간 취미로 그냥 좀 뛰는 거를 또 겨울에 뛰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약간 할 게 없어요 지금. 딱히 뭔가 그래서 나중에는 좀 저도 큰 개를 좀 키우고 싶어요. 큰 강아지를 키워서 뛸 때 같이 이제 산책도 할 겸 같이 뛰는 거죠. 네. 뭐 지금 계획 중입니다. 어떤 이제 강아지를 키울지. 왜냐면 얘들이 제가 좀 공부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도시에서 살면은 아무래도 뭐 아파트나 굉장히 엄청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런 데가 아니면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도시에서는 이제 대형견이 별로 없는 이유가 좀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저는 또 대형견을 좀 데리고 싶어서 또 강아지마다 다르거든요. 뭐 보더콜리나 말라뮤트 뭐 그런 사모예드 이런 이제 강아지들은 원래 썰매견이랑 막 그런 양몰이 개잖아요. 그래서 진짜 운동량이 많은데 그런 강아지들이 진짜 아파트 이런 데 같이 있으면 엄청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런 강아지들은 힘들죠. 도시에서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나중에 한번 훈련사님을 찾아가야 되나?
솔루션을 좀 받아야겠어. 멤버들이 선물로 준 것은 멤버들의 사랑. 케이크 잘라주세요. 케이크 한번 잘라볼까요? 근데 이게 칼이 없어가지고 케이크 이걸로 그냥 자를게요. 아, 아내가 완전 초코네. 오, 와,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죠. 응? 네? 왜요? 뭐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형 라이브 중이에요? 어. 양자도. 근데 생일 축하해요. 어, 메시지 잘 들었어. 오케이. 먼저 가는 거야? 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 오케이. 형 생일 축하해요. 끊어. 네. 아, 또 이제 우리 리더님이 또 전화를 다 주시네. 댓글이나 좀 읽어볼까요? 도훈아 생일 축하해. 아, 감사합니다. 댓글이 멈췄어. 뭐야? 아까까지 엄청 많았는데. 뭐지? 왜 이래? 여러분, 아이패드가 이상해요. 아, 사과 패드가 이상해요. 어, 영어가 너무 많은데? Do you 아, 모르겠고. Happy birthday, I love you. 아, thank you. 어, I love you too. 맞나? 이거 왜 이래? 어? 됐나? 아, 됐다. 영어 공부하자 성우스. 그러니까 형 영어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에이, 영어가 너무 어려워. 어, 어렸을 때 나 공부했는데 뭐. 다 까먹었어. 앞으로 멋진 공연을 기대하며 멋진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은 또 이제 아시아투어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컴백도 하겠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정말 한번 멋있게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방문. 아, 왔다. 필리핀 저희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어, 필리핀 그는 여기 겨울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거기도 겨울인데 약간 엄청 그
그래도 덥더라고요 아직.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왜냐면 갈 때는 코트 입고 왔는데 거기서는 코트를 바로 벗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반팔 입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신기했고, 진짜 되게 이제 반응이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다 알아보시는 느낌. 그리고 팬분들도 엄청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실제로 만나는 거니까 되게 약간, 네,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아주 콘서트가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그거 딱 하고 나서 콘서트 재밌겠다. 태국은 이제 가야죠. 투어 때 또. 마닐라 룸메이트는 제이크. 맨날 제이크인데, 제이크랑 같이 축구 보느라. 아, 저희 축구 월드컵 16강 갔잖아요. 아쉽게 이제 16강전은 이제 떨어졌지만, 그래도 되게 열심히 잘 해주시지 않았나. 보면서 너무 즐겁기도 하고, 많이 응원을 했습니다. 예. 진짜 막, 저희, 그게 뭐가 영상 있을지 모르겠는데, 막, 그때, 골 넣으면 막 서로 막 껴안고 막 그랬어요. 보다가. 골 넣으면 막다 같이. 소리 엄청 지르고 막. 그런 맛을 또 보는 게 아닌가. 아, 뒤에 이게 풍선이 맞죠? 있었구나. 여기도 있네요. 하트가 남색이네. 이런 거 댓글 읽어야겠다. 케이크 맛있을 것, 맛있을 것. 뒤에 뭐가 없어요. 맛있을 것. 맛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진짜. 오늘 뭐 했어요? 오늘, 연습. 시상식 연습. 두 분은 왜 얼굴 안까지밖에 없어요. 21살 되어서 해보고 싶은 게 뭐예요? 아, 21살 되어서 해보고 싶은 거? 딱히 뭐 없는데? 네, 딱히 뭐 없긴 한데. 그러게요.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강아지 데리고 싶습니다. 그냥 지금 여건이 안 되니까, 나중에 여건이 되면 아무리 또 멋있는 애로다가 데리고 와야겠다. 나랑 비슷한 애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물론 가을이가 최고죠. 성운 포기. 아, 포기 맞. 포기. 포기가 필리핀 그거였죠? 가서도 거의 갔었는데 많이 해주셔가지고. 태국에서 만나요. 부럽시다. 오. 댓글에 성훈 언나 방 PD님이야. 거짓말. PD님 바쁘시기 때문에 저의 생일 리버스 라이브는 안 보시지 않을까?
최근에 배운 일본어? 어제 일본어 레슨 받았는데. 제가 일본어가 이제 기본적인 대화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쌤하고 조금 일본어로 진짜 막 기본적인 건할수 있어요. 대화가 가능해요. 근데 저희가 일본에 또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현지 분들은 말하는 게좀 빠르시고 어려운 단어 막 많이 섞어 쓰시니까 어려운데 쉬운 단어로만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좀 되는 것 21살에도 개그에서 많이 웃겨주세요. 아, 제가 개그캐가 아니어서 그리고 많이 웃겨드릴 수 있을지는 저도 장담을 잘 못하겠네요. 제가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 노잼. 박성우 노잼. 여동생이 축하해줬어? 축하해줬던 것 같은데? 모르겠음. 아마도. 성훈이 유잼. 유잼이 뭐예요? 유튜브 재밌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뭐 재밌다. 노잼의 반대말이겠지? 아, 알아요. 유잼 재미있다는 거 아는데 장난치고 있네.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막 시대에 뒤처지고 그러진 않아요. 아, 근데 너무 오래전 건데, 이거는? 사실, 네, 저 그런 거잘 몰라요. 신주거든요. 여러분, 뭐 신조어 그런 거 있나요? 요즘 신조어. 박심, 박성훈, 박종성, 심재윤. 박박심, 그게 공이즈 별명이구나. 왜 박박심이죠? 박신박 뭐 신박박 그런 거 같은데. 아니면 나이 순으로 태어난 건 제가 제일 늦으니까 박신박이네. 그럼 박신박. 브라질 엔진에 인사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정말 네. 축구를 엄청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저희 연습실에서 축구공으로 쉬는 시간 때 요즘 막 축구를 하는데 니키가 또그 이제 네이마르 선수분을 따라한다고. 개인기를 연습하고 있어요. 동훈이 제이크랑 결혼해요? 아니요. 제이크랑 왜 결혼하죠, 제가? 나 제인데 시상식 때뭐 하더라? 그러게. 너 오늘 뭐안 좋다며. 얼른 쉬어야지. 제이야. 건강 뭐 몸에 좋은 거 많이 먹고. 아, 오늘 연습을 제대로 안 해서 모르나 보다. 그럴 수 있어. 네, 장난이고 제이 연습 열심히 했습니다.
そうな、スワヤエナイプニア。あい、スワヤエンジニア。당연히 엔진이죠. 저는 수아 뭐 어떻게 생아 수아 네 지금 그게 어떻게 비슷해 제가 다크문에 대해서 엄청 잘 알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네. 그냥 만화 그런 걸잘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다크문이 엄청 인기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엔진 분들은 엔하이픈인가요, 다크문인가요? 나는 수아가 부러워. 왜 부럽지? 수아가 왜죠? 솔로이 늑대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그거 봤어요, 네. 니키 메리미. 그 니키 내 생일 때 댓글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축하를 많이 해주셔서 뭐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항상 감사한 것 같아요. 덕분에 뭔가 생일이구나 라는 걸좀잘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케이크를 끝나고 먹으려고 아껴두고 있어요. 멤버들하고 같이 가서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타임 해볼까요? 캡처 타임? 이거도 수고해볼까? 그럼 얼굴이 안 보일 텐데. 눈이 안 보일 텐데.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다. 눈이 안 보이잖아, 봐봐. 몇장 찍을까요, 그래도? 하트 어디였어? 이거 봐. 간지러워. 그리고 꼬깔뿐이 있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Happy birthday. 네, 여러분 감사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남은 또 생일 즐겁게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할건 없지만 네. 여러분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애님분들 또 가끔 그런 힐링도 좀 하러 가시고 하고 싶은 거 하러 가시고
저희는 또곧 시상식이 또 많기 때문에 아마 뵐 일이 또 아주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네, 고맙고 사랑합니다. 안녕. 또 봐요.